승리의 주역인 윤성민 선수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성민 선수 나와 있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승리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난 등판이 조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오늘 경기도 좀 부담스러운 등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. 오늘 경기 전에 어떤 느낌이었나요? 일단 최근에 뭐 공 던지는 것도 그렇고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저도 좀 답답하고 있었고 오늘 게임 때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좀 힘들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뽑아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. 그 가장 큰 위기가 내가 볼 때는 3회에 그 1살 2루에서 정근우의 타구가 백 중심에 3루 직선 타구 왔거든요. 그것이 큰 고비였다고 생각. 그때 상황까지 하면은 3회에 1, 2회는 괜찮았지만 좀 어땠어요? 그 위기 넘길 때가. 일단 3회 첫 번째 위기 왔었고 일단 선취점을 네. 좀 안 주려고 네. 좀 집중했는데 이렇게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가줘서 좀 운이 많이 따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도가 좀 됐지만은 그 발을 내딜 때 스트라이드 해가지고 좀 열린다는 걸 고친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정이 교정이 좀 됐습니까? 어때요? 뭐 아직까지는 한 10% 정도밖에 고쳐지지 않은 것 같고요. 앞으로 네.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오늘 그 경기에서 5회예요. 정근우 선수가 이제 저 투수 앞 땅볼을 강한 땅볼 사실 안타가 될 수 있는 타구였는데 손으로 막았잖아요. 좀 걱정이 됐었는데 손은 괜찮습니까? 네, 좀 그 버릇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예. 좀 게임에 집중하고 좀 점수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 오늘 송찬 포수하고는 좀 어떤 얘기하고 게임에 들어갔어요?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오늘 초반에는 빠른 볼의 구성 비율을 많이 낮추었던데 많이 안 던지는 것 같은데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너무 힘으로 던진 경향이 있었고 그러면서 공이 많이 몰려서 좀 맞아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또 SK가 공격적으로 또 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타이밍 조절하면서 좀 맞춰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경기에 집중을 매경기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대의 저 김광현 선수가 선발로 나왔잖아요. 오래간만에 이제 그 등판을 해서 투구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무래도 이제 저 SK 선수들 타격하는 타자들을 분석하면서 봤을 텐데 어제 김광현 선수의 복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? 그냥 이렇게 좀 늦게 돌아온 것 같아서 네. 좀 계속 같이 이렇게 시즌에 남아서 좋은 경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많이 늦었구나 하면서도 또 좋은 피칭을 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 빨리 찾아갈 거라고 좀 생각했습니다. 예. 김광현하고는 아무래도 대표 선수도 함께해서 친할 텐데 오늘 만나서 뭐 얘기한 게 있어요? 네 오늘 제가 선발이라서 예. 상대 팀 선수들 만나지 못했습니다. 아, 못 예. 만났어요?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니까 팬들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. 사실 최근에 이제 조금 본인도 뜻대로 잘 안 돼서 좀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경기 호투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본인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뭐 다음 주를 또 데뷔할 생각이세요? 일단 좀 처진 좀 마음을 좀 빨리 좀 추스려서 네. 좀 밝게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부담을 좀 덜고 예.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 신동률 감독은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윤승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로테이션을 걸러주는 게 좋은데 좀 지쳐 있다든지 좀 안 좋을 때는 해주는 건 어떨까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? 로테이션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그래 힘들다는 건 못 느끼고 이제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투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많이 좀 급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마지막 질문으로 저 오늘 보니까 윤성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타자들의 득점 지원을 제일 많이 받았네요. 내려가기 전까지 6점을 받았으니까 네. 그동안 타자들이 점수를 잘 못 뽑아줘서 좀 답답하진 않았어요?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쓸 때가 지난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같은 팀에서 생활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맡은 역할만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요. 근데 되게 뭐 투수들이 타자에게 고마우면 한턱 쏘잖아요. 네. 유승민 선수는 혹시 쏘면은 뭘로 쏘나요? 뭐 아이스크림으로 쏘나 피자로 쏘나 뭘 쏘나요? 작년에 잘할 때 좀 많이 안 쏴서 그런지 올해 좀 많이 안 쳐주던데 광주 가서 좀 맛있는 거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예. 저희도 하나 주세요. 네. 다시 한번 승리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
오늘 승리 투수 윤성민 선수와 얘기를 해봤습니다.